안녕하세요. 팔레옹고 문정기 판대한TV의 박판교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5일자 팔레옹고 형사 수당 미지급과 다툴만한 근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4월 2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0도 1643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 유죄 취지로 피고인이 무죄 받았다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겁니다. 피고인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기내 청소 용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소 용역 그 하는 그 근로자들한테 개별 근로계약서에다가 탄력적 근로시간 규정을 해가지고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연장 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별 근로계약이나 개별 동의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 두 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급 의무와 존부에 관해서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부정되고 있는데 이때 이게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사안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은 내가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을 개별 근로계약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나 충분히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수당 미지급에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 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독립할 수 없다. 그리고 다툴만한 근거는 거절 이유나 근거, 회사의 조직 또는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되는데 원고 그 이 피고인의 회사는 별도의 취업 규칙이 있고 거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근로계약서는 취업 규칙이 아니고 따라서 유효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개선을 반영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서에만 한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너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취업규칙에 대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서 개별 근로계약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너는 다툴만한 근거 없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에 고의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원심은 개별 계약이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얘는 개별 계약했으니까 수당 미지급에 고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고 개별 계약에 있다고 해서 적용할 수 없고 이 회사의 규모나 취업규칙 형식 등에 비추어서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에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즉 이 회사는 그 상시 근로자 400명이 넘는 사업장이고 다른 곳에서도 아웃소싱 계속하고 있고 취업규칙 사항인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정도 규모면 모를 리 없다. 따라서 너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개별 근로계약 한 거 불가하기 때문에 다툴만한 근거 인정 안 된다. 그래도 고의 인정돼서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